안녕하세요. 동네방네 김은경입니다. 동네방네는 말 그대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방법을 찾는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길게 봉쇄 기간을 지났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긴 봉쇄 기간 동안 저희들은 리걸 분야는 그래도 여전히 바빴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카페도 갈 수 있고 또 나가서 편하게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너무 좋으네요. 이제 국경도 재개방돼서 많은 분들이 뭐 기술 이민자로 기다리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지금 호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술을 보유한 분들이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 이민 비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 기술 이민, 두 번째는 스폰서 이민,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비자는 바로 영주권이 가능한 독립 기술 이민을 원하죠. 또 독립 기술 이민은 대표적으로 189 비자, 190 비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89 비자는 순수하게 영어, 나이, 경력, 학력 또 각종 그 조건들을 점수로 환산해서 65점 이상이 되는 사람이 지원하는 그런 비자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65점이 기본 점수라고는 하는데 의향서 제출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의향서가 90점이 돼도 초청이 되지 않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기술이민 정말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스폰서 비자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 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바로 영주권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시 기술 비자를 통해서 3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런 스폰서 비자를 택하고 있어요. 독립 기술 이민이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지방 기술 이민이라고 또 491 비자가 있어요. 네. 491 비자로 지방 기술 이민을 신청하면 그것도 초청이 되면 비교적 독립 기술 이민에 비해서는 수월한데 보통 4년에서 5년 비자가 나오고요. 3년간 그곳에 체류하면서 해당 직업군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별도의 스폰서 같은 그런 과정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 이민 외에 또 다른 이주 방법이 있을까요? 이민 방법이? 나이가 18세에서 30세에 해당된다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추천하고요. 그러면 일단 호주에 입국해서 1년에서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년을 하고 지역에서 원예, 축산, 농업, 또 지역에서의 건축, 이런 곳에 종사하면, 의료, 이런 곳에 종사하면 서드 비자까지 가능해요. 지금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지금 신청이 안 되는 상태고요. 곧 열릴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술이 없는 분은 일단 그렇게 들어와서 경험을 쌓고 또 자기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한국에서 기술이 있다면, 기술과 경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요리사로서 경력이 있고 그리고 영어 점수가 한 5점 된다면 사파리 비자, 사파리 TSS 임시 비자로 입국해서 2년에서 4년, 직업군에 다릅니다. 그래서 2년에서 4년 경력을 쌓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런 파스웨이로 그 비자를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변호사를 블레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정보를 다 드리고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이민 신청은 100%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이민법은 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이민관의 그런 케이스 오피서의 재량을 또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왜 이 사람은 나오고 나는 결과가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진행해 주는 분을 믿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이 나라의 AAT라든지 이런 어필 기관이 있으니까 본인의 케이스가 스트롱하다면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지금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소형업자들이 구인난 때문에 유학생들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 제한도 좀 풀어주겠다. 호주 정부도 충분히 그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구인난이 특히 그 요식업계에 상당히 구인난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에 그 축산이나 원예 그리고 농업 관련 그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수확해야 되는 그런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해서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을 못해서 구인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나온 게 농업비자라고 나왔습니다. 아, 네. 농업비자가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 그 10개국의 농업 그 비자 대상국이 선정이 됐어요. 아, 네. 네, 거기에 뭐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영국 이렇게 상당히 많은 국가 들어가 있는데 10개 국가에 저희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농업 비자를 신청하는 건 어렵고 예를 들어 이제 요식업계에 진출한다고 하면 셰프 등 또 요식업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내가 경력이 있고 영어 점수가 IELTS 예를 들어서 5점이 있다면 임시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상당한 구인난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 유학생들의 그 일하는 시간 제한 네. 이거는 당분간 그 완화되는 게 지속될까요? 지금 시간의 제한은 받고 있지 않을 거 안고 있는데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인터내셔널 트래블이 어느 정도 개방된다고는 하지만 비자 취득 과정이나 이런 여러 절차로 볼 때 상당 기간 그런 구인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방네가 이제 막 새로 시작한 코너예요. 그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궁금한 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출연도 해주셨으니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TV 채널 44에 동네방네라는 코너가 생겼다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멜번에 또 한인을 위한 유익한 소식이 전달되는 채널이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요. 특히 김은경 편집장님이 이걸 진행한다고 해서 어찌나 반갑고 정말 좋은 채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말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응원이 있어서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정말 구석구석에서 동네방네에 좋은 일들이 많아서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업무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하면서 정말 돌아오는 일이 참 많았고요. 어렵게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많았고 정말 라스트 미닛에 정말 추방 일보 직전에 해결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 영주권 관련, 이민 관련은 굉장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이모션이 들어가 있고 참 그 앞으로 인생이 막 엇갈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스트레일리아 코리안 TV와 멜번 저널이 함께 만듭니다.